밟았을 적에 반응성이 엔진 저희 반응성이 되게 좋아지네. 지금 되게 좋아졌고 이게 흡기하고 배기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 흡기했을 적에 그 느꼈던 거에 배기까지 하니까 거의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보면은 엔진 소리로 우리가 속도를 가늠하는데 이거는 엔진 소리가 거의 안 나니까 여기 좀 가늠이 좀 안 됩니다. 뭐 밟을 때 조심해서 밟아야지. 이거 조금만 저기 하면은 조금만 기존에 밟던 대로 밟으면 약 300m 앞에서 너무 흥나가니까 시속 30km 신호위반 과속 지점입니다. 우리 연비가 순간 연비가 되게 잘 나와요. 보면은 뭐 20km 이상씩 막 이렇게 순간 연비가 나오고 있네. 흡기만 했을 적보다 배기했을 적이가 한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발 조절을, 발 컨트롤을 이게 좀 하면은 연비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잘 나올 것 같아요. 점점 주행을 하면 할수록 이제 청소가 되고 이러면 제 생각에도 점점 나아질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장착한 순간에도 보면은 되게 좀 조용하고 약 300m 앞에서 시속 5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지점입니다. 지금 느끼는 건데 이게 주행을 했을 적에 이 누구는 뭐 탄력 주행이라고도 하고 악셀레이터 안 밟고 그냥 그 속도대로 쭉 밀고 나갈 때 이게 속도가 안 줄어요. 잘 그냥 쭉 그냥 생각보다 훨씬 더 뭐 관성 주행이라고 할까요? 더 멀리 나가네요. 그 속도로 축도가 줄지 않고. 보면은 여기서 지금 악셀에도 안 밟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속도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. 지금 약 600m 앞에서 시속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지점입니다. 인데 이 속도 고치기가 굉장히 좋네요. 이게 조금만 더 경험이 익숙해지면은 연비 운전은 아주 그냥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.
좀 재밌어지네요. 제가 멀리서 왔는데, 좀 멀리서 찾아온 보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평균 연비가 지금 10.0km로 지금 고정되어 있던 게 지금 한 몇 개월 됐는데, 장착하고 나서 지금 하는, 지금 우리가 지금 시험 주행을 몇 바퀴를 돌고 있는데, 지금 10.1km가 됐어요. 이게 솔직히 다른 분들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, 제가 볼 때는 0.1km 이거 요 정도 뛰었는데, 이 정도 주행을 했는데 0.1km가 늘었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조금 고무적인 일입니다.
회전 교차로 이렇게 돌 때 아직까지 감이 안 살아가지고 브레이크를 자꾸 밟게 되네요. 통행권이 정상 발급되었습니다. 안전운전하십시오.
순간연비가 예전 같지 않고 한 20km 이상씩 나오니까 요거는 좀 이 지금 장착한 그 효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. 킬로미터 앞에서 시속 100km 이하로 안전운행하십시오. 약간 평지로 올라오니까 더 잘 나오네, 연비가. 약간 좀 오르막길이라서 조금 연비가 좀 안 나왔고 지금은 약간 좀 평지고 야간이냐 내리막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얘는 뭐 연비는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네요.
10km, 시속 60km, 신호위반 과속 단속 지점입니다. 시험주행을 한 1시간 이상 지금 하고 있는데, 제가 느끼기로는 이 기술이 역류억제기라는 기술이 이제까지는 들어보지 못한 기술이고, 제가 너무나 좀 신기한 그런 물기라서 이번에 한번 장착을 해보고 그 역류억제기에 대한 그 효과를 한번 느끼기 위해서 오늘 방문해서, 오늘 하루를 시간을 내서 방문해서 사장님과 함께 장착하고 시험주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효과를 좀 체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느껴본 바로는 이 기술이 이제까지 세계 그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알면서도 좀 약간 흘려버렸던, 그리고 알면서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그런 역류라는 거를 가지고 역류를 억제함으로써 연비 및 나머지 뭐 소음 진동, 그리고 디젤 차의 문제라고 하는 타르 제거 같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거를 달려고 마음먹었던 것이, 디젤 차는 타르가 제일 문제가 되고, 타르로 인해서 터보나 나머지 모든 엔진 및 나머지 전장품 같은 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고의 목적은 타르를 일정 부분 제거할 수 있다, 타면 탈수록 제거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이것을 장착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. 그리고 그거는 이제 앞으로 타면서 또 자주 또 열어보고 확인해봐야 될 문제고, 지금 사장님의 말씀으로는 저는 가면 갈수록 점점 타르는 제거가 된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추후 제가 검증을 통해서 실제 그런가, 물론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제가 또 확인해 봐야 될 문제인 거고,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. 타르 제거 및 연비가 또 이제 좀 그나마 좋아진다고 하니 여러 가지 성능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좋아지는 거를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지금 10년 동안 타고 있는데 앞으로도 뭐 내연 기간이 없어질 때까지는 이 차를 계속 보유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요거를 요번에 장착하게 됐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안고 있고, 사장님이 또 확실하게 또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기대를 가지고 두고 보겠습니다.
장착해 주신 사장님과 사장님이 이제까지 좀 바닥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해주시고 또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피드백을 사장님한테 드릴 것이고 사장님도 저한테 계속적으로 또 피드백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, 사장님. 고생하셨습니다. 예. 예. 어떻게 어설픈 리뷰가 됐는데, 물론 뭐 제가 느낀 거를 그대로 말씀드린 거고, 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또 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